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랜만에 락이! 락이! 아, 드디어 우리 리논 여행가! 누구야? 어? 누구야? 내 버스트야. 너 세컨드야. 내가 버스트였잖아. 너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버스트입니다. 아, 네. 생각해보니까 한 30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3명이야. 말고 둘이 신경전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 저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로 떠납니다. 우리 빵님이랑 신혼여행, 리논여행 갈 거예요. 락이, 드디어 버스는 갔어. 이번에 오키나와 가서 못 잡고 싶어. 내가 다 잡아줄게. 너만 잡으면 돼. 아이, 리마. 간다. 드디어 도착. 우리의 신혼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선 처음에 차를 빌리고 바로 채집 갈 겁니다. 오늘 힘쓰려면 장어 먹어야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무태장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 무태장어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지암폭포에 뭐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긴 정말 많습니다. 흔히 빠진 장어. 근데 엄청 많이 커지거든요. 자기 우리 웨딩카야. 아예 전세 냈구나. 락이, 나 어때? 운전하는 모습? 톤 멋있지. 그것은 나이지. 나 붙이려고 했지. 나 붙이면 여기선 안 된다. 그러니까 참았다. 여러분, 무태장어 잡으러 이제 서식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기수지역인데 낮부터 밤까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바다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류인데 이 하류부터 상류까지 포인트가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탐사 시작하는데 와, 이게 물 왜 이렇게 맑아? 진짜 무태장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데 와, 여기서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맹그로브 크랩도 있고 막 진거미 새우 엄청 큰 것도 있고 막 그렇대요. 와, 이런데 구멍치기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 거라도. 여기서도 아마 구멍치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렁이 같이 생기거나 다슬기 같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네. 색깔이 엄청 다채로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우와. 아, 근데 진짜 생물이 무섭다. 아직 체크인 왜? 하지도 않았어. 체크인 안 했어. 바로 여기로 왔어요. 여기 바로 채집지로 왔습니다. 오, 여기 기럽잡이 있다. 야, 초초마 이래라. 안녕. 와, 이거 진짜 이쁘죠. 여기에 메뚜기도 있는데 얘가 자꾸 뒤로 숨거든요. 락이, 여기 단백질 있어. 뭐야, 뭐 있어? 락이, 단백질.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잡았어. 잡았지. 잡았어. 바로 회로 먹는다. 저 여러분들,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박력이 넘쳐요. 남자친구. 그래서 여자친구가 박력이 이렇게 넘쳐서 아,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맞아. 자, 여러분들 이제 야간 탐사 다시 왔습니다. 락이 이번에 진짜 스태미나 보충하는 거야. 진짜 네? 내려갔다가 오케이. 발로 잡아봐요. 커요? 어, 저기 보인다. 오, 보인다. 엄청 크다. 천천히 그냥 흙탕물 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열로 같이. 열로 빌러. 들어갔어요. 아니, 안 들어갔어. 아, 또 이게 보시면 집게가 살벌한데 이건 작은 집게. 우와, 이게 큰 집게잖아요. 네,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말. 손가락 여기 이제 어금니발에 이제 딱 닿는 순간 이제 으깨질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나인다. 와, 진짜 커. 방생해 줄게요. 네, 방생.
넌 운 좋았다 이 녀석아. 한국에서 100만 유튜버 생물 유튜버 두 명 있는데 너 산 게 진짜 럭키다 럭키. 락이 우선 1단계 스코어 달성했어. 최고야. 오 깜짝이야. 아이, 장어 이제 무대장어 초점이다 보니까 이제 다 장어로 보여요 여러분들. 한때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제 천지연폭포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무태장어 현재는 천연기념물은 아니에요. 천연기념물 지정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한 2m 되는 무태장어 한 마리 보이면 진짜 멋있겠다. 그리고 이제 라기가 먹겠지만 여기서는 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족대 이렇게 족대 들고 해루질하는 건 합법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이제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야.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태장어 한 마리 봐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장어가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뭐 4m도 된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무태장어는 2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물장어 중에서 제 생각에 이 가장 보기 쉬우면서도 식용으로 쓰고 큰 거는 무태장어가 유일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유어 시절에 이제 레토세팔루스라고 해서 장어 굉장히 나왔다, 투명해요. 나왔다. 오 무태장어? 나왔다. 전 못 봤어요. 진짜? 봤어. 진짜로. 야 이 레토세팔루스가 성장 진화한 거요? 이 투명했던 애들이 실뱀장어가 되고 점점 커지는 건데 위로 올라간 거죠?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 여기 진짜 얕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태장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짜 여기부터 신중해야 돼. 천천히 가시죠. 내가 여기서부터 물살 천천히. 지금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하류에서 상류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우와 분위기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잠깐 진지해졌거든요. 왜냐면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 진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비 와도 한다. 와 그리고 신기한 걸 봤는데 여기 소금쟁이가 물려 있습니다. 짝짓기도 하고. 얘는 이거 파티인가 지금 혹시? 우리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씨. 에이 브링볼 잡아야 돼. 브링볼로 잡아야 돼. 브링 빨리 잠깐 도망간다. 아니 잠깐. 우와 뭐야? 반대편. 우선 내가 여기 해놓을게. 어 뭐야? 오, 들어갔다. 같이 야야야야야. 미쳤다. 어제 육지에 있어?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왔는데 얘가 여기서 쓱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뭐 오라길래 나 뭐 장수도롱뇽 있는 줄 알았네. 갑자기 잠깐만. 장수도롱뇽이요? 우와 이게 무태장어네.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하는데 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해요. 1978년에 네. 천연기념물 지정했다가 2009년도에 풀렸어요. 우와 진짜요? 근데 무늬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얘는 이제 무태장어라고 우리나라 이제 자포디카 장어, 식용장어가 많이 사는데 어쨌든 와 신기하네. 오 힘 좋아. 오! 빵님이 얘네 방생해 주신대요. 살던 데에다가 오 얘 정말 잡아 힘이 보자. 엄청 좋던데. 와 뭐? 오! 뭐야야 가라. 얘 아 물로 가네. 아 이렇게 가네. 갔어. 들어갔어. 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우선 무태장어가 저 육안으로 잡아서 확인했습니다. 무태장어. 잠깐만. 천천히. 여기 엄청 커. 얘 시체는 바로 오, 야. 와, 크다. 온다. 대우 계세요? 온다. 아니야, 얘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 온다. 어디 갔어? 오, 진짜 컸어. 한 60cm 되지 않을까요? 얘도 지금 빵님이랑 흩어져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있고 얘네가 눈치가 엄청 빨라요. 왠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곧 여기서부터 나온다. 오! 빵님 여기 아! 아니야 얘 도망갔어. 거기 갔죠? 잡고 싶어도 이 뜰채로 살짝 이렇게 담그기만 해도 애들과 도망가네. 물론 실력이 없는 것도 실력이 없는 건데 와 어렵습니다. 뭐야? 너 뭐니? 아 얘 때문에 없겠다 장어. 귀여워. 너 왜 여기 있니? 장어 개 커.
장어 있어요? 미쳤어. 오, 진짜 진짜 앞에. 야야야, 거의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야, 거의야. 너 가봐. 방해하지 마. 야, 빨리 가. 그냥. 저 돌틈으로 들어간다. 잠깐만. 아, 있어. 있는데. 있어. 앞으로 가서. 이거 발로 해보면은 안 들리겠죠? 발 틈을 틈으로 한번 살짝 넣어주세요. 거기. 아, 근데 들리진 않아. 들리지 않나요? 근데 구멍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졌어 그냥. 와, 엄청 큰 게 사라졌어. 여러분들 지금 무태장어를 지금 한 5마리째인가 6마리째 보고 있는데 얘네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있는 애 한 마리 빼고는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와, 근데 흥미진진하네. 과연 이 둘이서 잡을 수 있을까? 잠깐만 내가 대고 있을게. 안 보여. 빠꿨어. 어, 저기 있다. 오우야. 내려오려고 그랬었어. 내려오려고 대고 있을게요. 가만히. 제가 대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대고 있다가 제가 뒤에 쳐야 돼요. 어, 저기 갔다. 어, 저기 다시 갔다. 그래. 야, 너, 우리 집 가자. 아니야. 뒤로 갔어. 아, 우선 아쉽게 놓치긴 했는데, 괜찮아요. 무채장어들이 엄청 예민한 상태이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계곡에서 서식을 하는 장어입니다. 야, 한 마리 몰아놨니? 알았어. 너 사람 많이 봤구나. 저희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 진짜 갈 길이 험합니다. 그래도 한번 잡아서 진짜 큰 친구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락이가 좋아하니까 큰 거 잡아야지. 야, 진감이 크다. 우와, 근데 이거 뭐예요? 어종이 되게 이쁜데?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어종이죠? 이거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쁩니다. 이거 진감 집게 크기 봐봐. 우와, 미쳤다. 야, 집게 끝이 어디까지야? 이거 화면에 다 안 담겨요. 집게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이게 오돌토돌한 이 검정 색깔 뭐가 있는데? 그러게. 무태장어. 오, 겁나 커. 찍혀요? 찍혀요? 찍혀. 엄청 크다, 쟤. 지금 멀리서 봤는데, 무태장어 벌써 보임.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오자마자, 와, 엄청 거대한 친구 발견했고, 지금 빵님이 무조건 잡겠다고 지금 네트 교체 중. 아, 락이 쉬는 소리 내지 마. 저기 있다. 오, 온다. 잠깐만. 와, 진짜 커. 잠깐만요. 얘 내려가는데? 간다. 어디 갔어? 안 보여. 아, 너 어디 갔어? 미쳐버려. 미치겠네. 또 위에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 간지 눈에는 안 보여도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이거 간다. 안에 숨어있네. 여기 밑에 은신이 있어요. 여기. 아, 이 풀에? 네, 방금 풀에 숨어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오, 여기. 오, 잡았다. 와, 대박. 우와. 잠깐만, 잡았어. 잠깐만, 들어오세요. 너무 힘들어. 잠깐만. 와, 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북이. 우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오, 야, 뚫고 나온다, 잠깐만, 여기 한 번, 이중으로 한 번만 더. 오케이. 와, 얘 돌돌 많네. 얘 지금 몸 말았어요. 와, 진짜 엄청 커. 이거 보세요. 우와. 힘이 엄청나다, 그냥. 이게 한 70cm, 80cm? 왕님, 진짜 한 건 했다. 락이. 아, 오늘 해줄까? 점질인데. 오늘 밤 스태미나. 아, 와. 진짜 크다. 아, 왕님이 진짜 원하던 건데, 보이세요? 얼굴 크기가 이만합니다. 와, 입도 엄청 크다. 더 잡을 건가요? 예, 당연하죠. 아, 역시 엔돌핀 돌았어요. 가시죠. 빵님이 정말 더 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한 번 더 가보자 하거든요. 대박입니다. 그 계곡에서 본 애들이랑 크기가 달라. 여기가 훨씬 커요. 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장어들이 이런 벽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힘이 좋고 여우리를 이렇게 탄다는 겁니다. 오, 이거 뭐야? 아, 여기 자포니카야? 뭐야? 아, 아니네. 여기 시클리드 애들이 있다, 물고기. 시클리드가 있어요? 시클리드 같아요, 뭔가. 아, 진짜? 헤엄치는 게. 우와! 괴물! 괴물! 오, 엄청 커! 우와!
이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2m다. 오 잠깐만. 아니야 들어가지 마. 제발 부탁해. 내 엉덩이 칠게요. 엉덩이 쳐. 천천히 친다. 와 이거 진짜. 쳐. 치고 있어요? 간다. 쳐. 잠깐만. 와 이거 진짜 2m야. 와 간다. 더 쳐. 들어. 아 뛰어. 잠깐만. 그래 안돼. 와 미쳤다. 나 파쳤는데 이게 위로 나왔네. 와 이거. 와 이거 2m 넘어 진짜로. 진짜 이거 한 10kg 되죠. 와 한숨 잠깐 돌리자. 쟤는 어차피 못 숨어요. 아니야 얘 숨어. 숨어요? 알았어. 아 우선 잡고 볼 걸. 우리가 둘 다 핸드폰 들고 있어서. 손 떨려. 아 나 이거 밑에 받쳤는데. 나 그래서 뭐 됐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육지로 간 건데 육지가 아니라 물이었어 여기가 하필이면. 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 내가 영상 여태까지 유튜브 9년차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은 처음이에요. 아, 아마존에서 뭐 큰 물고기 필요 없어. 나 도련님이 리액션 많이 없거든요. 근데 나 처음 봤어 이 정도 리액션. 나 깜짝 놀라서 좀 조용했죠 순간. 2초 정도? 근데 나 가짠 줄 알았어요. 남은 줄 알았어 너무 굵어서.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네. 이 무태장어가 보통 이제 민물 이 담수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살다가 이제 태평양에 가서 산란을 하고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사이즈 중에서 민물 사이즈 중에서 최대이지 않을까. 와 실제로 보면 달라요 진짜. 봐. 여기 사이. 이 돌 아래 저기 간다. 자, 쉽게. 쳤다. 들었다. 아! 근데 그때 잡은 것보다 크지 않았어요. 아, 재밌어. 새끼 잘 가. 아, 그래. 네, 그리고 저만한 사이즈가 우리나라 자포니카에서는 종해에서는 큰 사이즈죠, 사실. 지금 여기 보면 구주몰이 장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통 어로라고 하나요? 그 돌무덤으로 해서 장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긴 자체 돌무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엄청 많아요. 아 우리 라기가 지금 2m짜리 못 잡아서 지금 아쉬운데 지금 비도 오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희 복귀하려고 합니다. 숙소로 오고 지금 잡고 나서 이제 숙소에 복귀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무태장어인데 이것도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희가 본 건 진짜 이거의 머리통이 여기 이만했거든요. 진짜 이만했어요. 아무튼 이 무태장어를 우리 빵님이 이제 곧 요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맛만 볼 거예요. 우와 살벌하다. 입술이 엄청 두툼하고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와 크기는 약 한 70cm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 굵기. 아무튼 너무 재밌게 잘 잡아봤습니다.